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방금 경기였죠.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하스퍼와 이재익 선수가 소속된 벨기에 1부 리그 팀 로얄 앤트워프 간의 유로파 리그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무리뉴 감독은 공격진과 미들진을 거의 갈아엎은 완전한 로테이션을 가동시켰고, 특히 올 시즌 총 9경기에서 10골 4도움으로 미친 활약을 펼치고 있었던 손흥민 선수와 이런 손흥민 선수와 함께 완벽한 폼을 보여주고 있었던 해리 케인 선수를 과감히 제외시키는, 뭐 두 선수가 워낙에 많은 경기를 뛰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선발 라인업에 넣진 않았고, 가레스 베일, 카를로스 비니시우스의 팀에서 완전히 제외된 선수였던 델리 알리까지 선발 라인업에 내세운 부분은 굉장히 파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사실 로얄 앤트워프의 팀 전력은 UEFA 리그 랭킹 8위에 해당하는 벨기에 프로리그에서 지난 시즌 4위에 그친 정도의 팀이기 때문에 토트넘의 무리뉴 감독 입장에서는 그동안 못 뛴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더라도 결과를 가져오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로얄 앤트워프는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팀이었고, 전반전 29분 벤 데이비스의 실책을 틈탄 라파엘 로프 선수의 득점이 터지면서 오늘 경기 결과는 토트넘의 충격적인 1-0 패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하프타임 직후 교체 투입되었지만 평점 6.3점에 그치는 좋지 못한 활약으로 팀 승리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이번 경기 충격적인 결과에 대한 양팀 팬들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유럽에서도 빅클럽으로서 명성이 자자한 토트넘 하스퍼의 팬들은 당연히 변방팀에게 패배하는 모습에서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나타냈습니다. 유일하게 긍정적인 부분은 후반전이 전반전보다는 그래도 훨씬 나았다는 것이야. 무리뉴 감독이 하프타임 때 했던 잔혹한 4번의 교체는 효과가 있었지만 골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어. 델리, 윙크스, 데이비스는 그냥 벨기에 냅두고 와, 제발. 굉장히 별로였어. 미드필드는 진짜 참혹했어. 창의성이 전혀 없어. 윙크스도 별로고, 알리는 경기에 관심도 없고, 산체스도 평범하고, 선수들 중 몇몇은 퍼스트팀에서 축구하길 원한다면 자신을 잘 살피고 좀 깨어날 필요가 있어. 대체 윙크스는 왜 99%의 시간 동안 뒤로 패스하는 걸 선택하는 거야? 공격을 빌드업 하기 위한 두 가지 옵션 대신 그는 백패스를 선택하고 데이비스의 오른발에 줘. 노답. 앤트워퍼의 좋은 선수들, 그들은 경기를 이길만 했어. 나는 처음부터 우리의 높은 페이스로 우리가 에너지 넘치게 상대를 압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우리의 전반전은 끔찍했어. 하프타임에 4번의 선수 교체로 팀이 좀 좋아졌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안 됐고 승점 3점을 잃었어. 조세는 왜 우리가 벤 데이비스를 센터백에서 뛰는 걸 봐야 했는지 우리에게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 이걸로 교훈을 얻자. 우리 팀의 뎁스는 여전히 좋지 않아. 왜냐면 우리는 이 클럽에 충분하지 못한 선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야. 루카스 모우라도 그렇게 안 좋은 것 같고, 산체스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라멜라도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델리 알리는 더 이상 밀튼 케이스 돈스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아. 조세는 오늘 밤 다시는 믿어서는 안 될 선수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 윙크스, 데이비스, 델리는 조세가 만들고 있는 모든 것을 파괴시켜버려. 베르바인과 데이비스는 레알 끔찍하다. 베일은 완전히 컨디션이 무너졌어. 델리 알리도 끝났어. 진짜 참혹하다. 누가 쉬드 오브 매치상을 받을까? 내 오후를 망쳐줘서 고마워. 일요일에는 좀 더 잘해줘. 아니면 내가 트위터로 엄청 욕할 테니까 좋은 하루 보내. 등등 당연히 엄청난 비난 세례가 쏟아졌는데 특히 마지막 반응이 임팩트가 있네요. 일요일에도 못하면 엄청 욕할 거다. 아무튼 토트넘 팬들의 침통한 분위기와는 달리 뜻밖의 승리를 거둔 앤트워프 팬들은 기대하지 않았던 큰 승리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기뻐서 울거나 몇 년 만에 가장 멋진 저녁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잘했어. 환상적인 퍼포먼스였어. 이길 자격이 있었어. 멋진 컵대회 승리 정말 축하해. 정말 믿을 수 없는 기분이야. 이길 자격이 있었어. I feel good. 자랑스럽다. 좋은 축구는 항상 인정받아야 돼. 당연히 이겨야 마땅해. 이 어두운 시대에 한 줄기 희망이었어. 내가 좋아하는 슈퍼팀의 슈퍼 퍼포먼스야. 유럽 대항전에서 환상적인 스타트야. Let's go. 난 라파엘 로프를 사랑해. 등등 큰 팀을 상대로 승리한 선수들에게 굉장히 많은 응원과 칭찬을 보냈습니다. 진짜 이번 경기 결과는 우리 팀의 뎁스는 여전히 좋지 않아. 왜냐면 우리는 이 클럽에 충분하지 못한 선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야 라는 말을 완전히 증명시켜주는 주전 선수들과 비주전 선수들의 실력적인 격차를 느끼게 해준 경기였고,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릴 때마다 졸전을 펼치는 토트넘이라면 앞으로 무리뉴 감독에게도 선수들을 기용하는 데 있어 큰 고민을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